구체적인 합의 사항들이 이번에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학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을 하기 위해서 회담장 지금 안에서 막 착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판문점 선언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 두 정상이 지금 착석을 했습니다. 네, 두 정상에게 공동선언문이 막 전달됐고요.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옆에서 수행을 하네요. 임종석 실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오늘 비서실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막 서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바로 망설임 없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합의문이 여러 장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합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서명을 마치고 양측이 남과 북이 공동선언문을 교환했고요. 그렇죠. 공동선언문에 양쪽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환을 또 한 번 더 바꿔서 해야 돼요.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과 북의 파격적인 만남. 그 만남의 결과물이 지금 막 서명을 거쳐서 교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전해오고 있는 소식이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선언문에 담긴 내용. 네,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예,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전환, 협정, 평화 협정 전환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선언문에 담겼다는 소식 방금 전에 전했습니다. 그 주체가 다르지 않았나?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씩 타정이 되고 있는데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소식이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연관된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자막을 통해서 선언문의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도 중지한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이 정도 수준이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됐군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설정한다.